여기 제주도 특산물 섬 오가피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 수월봉 절벽을 오르다 죽었다는 누이 때문에 동생 노코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 섬 오가피. 그래서 담그지 않고 뿌리를 직접 발효시켜 만들었습니다. 무살균 고품격 생주 노코의 눈물. 인터넷 검색창에 토양을 검색해보세요. 본격 게시판 상담. 네, 본격 게시판 상담 시간인데요. 이번에 사연 좀 많이 들어왔나요? 네, 개인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게시판 토크를 할 때 네. 고민을 또 따로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남겨줬던 고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오늘은 좀 골라왔어요. 첫 번째로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제목은 이랬어요. 여자한테 헤어지자고 할 때 상처 덜 받는 멘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비추를 받으셨네요. 네. 내용을 좀 더 보면 친구 이야기인데요. 라고 시작을 하죠, 늘. 네, 친구 이야기인데요. 친구가 마음 가는 여자가 생겼는데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봐도 도저히 그녀를 잊을 수가 없어서 가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지랄. 네, 가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지금 현재 여친과 이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좋은 기억만 남고 싶다는데 그런 멘트 뭐 없을까요? 없죠. 네, 친구 이야기래요. 있습니다. 네. 거기에 몇몇 댓글들이 있어요. 뭐 나 고아남이래. 뭐. 남자가 좋아. 네. 남자가 좋아. 뭐 나 군대가 나 일배해. 뭐.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돈 빌려달라고 하세요. 이런 거. 네. 그런 거 있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의견들은 그런 거 없다. 라고 이렇게 거기서 알아서 다 이렇게 답변들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런 거 없죠. 네. 없죠. 네.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뭔가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 상대방을 더 슬프게 만들고 더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거겠죠. 네. 네. 상처 덜 받는 멘트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수밖에. 그렇죠. 네.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 이제 가장 지라 같은 경우가 그거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양다리를 걸치는 거. 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남자, 그러니까 남자가 됐든 여기 뭐 꼭 남자만 이럴 법은 없죠. 네. 네, 여자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는 착하다고 이제 스스로 착각을 하죠. 내가 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험한 말도 못하고 독한 말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어쩔 수 없는 거는 그 자기 이의적인 관점에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예, 그게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없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은, 뭐 정말 자기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그냥 얘기해야죠. 얘기하고, 그 다른 사람을 만나든가. 가장 정답은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더 안 좋은 경우는 막상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네. 오히려 이제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이제 다른, 예전 여자친구한테 돌아가고 싶다거나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때 가서 사과를 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든 아니면 또 이제 또 제3의 또 다른 사람을 만나든 네. 네,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저 영화가 생각나네요. 네, 어떤 영화요? 클로저. 아, 클로저. 네. 네. 거기 주드로랑 네. 네, 나오잖아요. 네. 진짜 찌질하게 말하잖아요, 주드로가.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렇게 말해야죠. 어떻겠어요. 그냥 다른 여자가 생겼다라고. 다른 네. 여자가 더 좋아졌다. 맞아요. 클로저에서 보면은 또 남자들이 또 그 범하는 가장 찌질한 짓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네. 다른 남자랑 뭐 어떻게 섹스를 했냐. 자세는 뭐였냐. 네. 거기 아. 그 남자 배우 한 명이 계속 물어보죠. 네. 너 그놈 맛은 어땠냐. 이러면서. 네. 진짜 찌질했어요. 그때. 그거, 그 장면. 그런 것들. 근데 그 찌질함이 사실은 뭐 굉장히 특별한 찌질함도 아닐 거라고 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가부장적인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가부장적 관점이 강해갖고 네. 내 소유물이 뭔가 그 훼손당한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찌질해지는 게 있는데 예. 사랑이라는 게 뭐 그 무슨 섹스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해보다 보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람하고 옆에 같이 있으면 그게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무슨 뭐 자격 같은 거랄지 아니면 이런 상황 자체를 용납하는 게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뭔가 거기서 괜한 막 도덕을 찾고 어떤 뭐 윤리를 막 성윤리를 찾고 예. 근데 또 거기서가 또 과거인 거는 자기한테는 안 그러면서 남한테만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거 그거야말로 정말 참 찌질하다라는 거. 저 뭐 이쯤 되면 예. 그래도 경험이 보통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말씀하신 호요이 PD는 어땠어요? 네. 네. 다들 침묵하고 다음 넌 상담 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나? 넌 허벅지 이렇게 얇어 막 그런 소리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아,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네. 그때는 어렸을 때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네. 다 그런 경험들을 자기가 좀 겪어보고 아 그랬어나 안 됐어 혹은 그렇게 할 걸 뭐 이렇게 나중에 생각하면서 좀 더 자기가 발전해 나가는 건데 네. 뭐 20대 초반에는 그랬어요. 좀 싫어졌으니까 좀 지겨워지고 이러니까 그냥 만났을 때 네. 뚱해 있는 거죠. 뭐 완전 재수없게. 짜증내고 네. 별거 아닌 거 짜증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연락 안 오게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생각하면 뭐 연애를 할 때 아니면 누군가랑 같이 친구든 가까운 사람 있을 때는 진짜 그 사람 안 볼 생각 아니면 정말 네. 무조건 잘하고 솔직하게 내 감정 그 사람이랑 안 볼 생각이 아닌 이상 잘 서로 잘 대해주고 네. 존중해주고 이러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관계 유지에는. 뭐 안 볼 생각으로 그렇게 뚱하게 재수없게 굴었는데 볼 생각으로 그렇겠죠. 그렇게 구르는 사람은 정말 뭐 내 쪽에서 그만둬야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저는 그때는 참 재수없게도 그냥 뚱하게 굴었죠. 안 그래도 전 그 방금 사연 소개한 거 보고서 네. 최악의 경우가 이제 그런 거였었는데 절대로 그거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재수없게 굴는 거 일부러? 아, 아니요. 그러니까 네. 자신이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그런 뭐 고민 같은 걸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일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가 일부러 좀 나쁜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 입에서 헤어지자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네.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정말 근데 그거 잘 못할 거예요. 네, 근데 저도 되게 비슷. 아, 전 예, 말을 아끼겠습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네. 경험을 얘기하면 안, 되, 네. 안 되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헤어졌던 플로리아님은 어땠어요? 헤어질 때 어땠나요? 저는 네. 그냥 얘기를 했죠. 더 이상 아 뭐자? 네, 더 이상 네. 만나고 싶지 않다. 지겨워졌어. 아니요, 그렇게는 안 했고 그냥. 네. 마음이 떠났다. 아, 그래요. 맞아요. 했죠.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솔직하고. 아, 그 참 평화롭게 헤어졌나 보네요. 그래도. 아닌가요? 그건? 아, 이거 편집 대상인가? 아니, 그것도 어찌 보면 또 당연해요. 그 자기가 이제 싫어졌다. 자기한테 마음이 떠났다라고 한 사람을 어떻게든 한번 잡아보고 싶고 또 그 사람한테 뭐 정말 술 취해서 뭐 쪽지를 보내고 막 전화를 하고 그런 정도까지는 뭐 또 그것도 역시 당연한 어떤 과정일 거란 보여 네. 보여져요. 네. 아 최근에 저희 게시판 또 재밌는 걸 봤는데. 네. 그 전 남친이랑 전 남친이었던 것 같은데 전 남친이랑 연락하다가 정말 뭐 실수할 뻔함 이런 제목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보고 싶다고 말할 뻔함 이렇게 있는데 아. 되게 웃겼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네. 진짜 그 보고 싶다는 한 마디 있죠. 그런 게. 되게 사람 마음 괜히 설레게 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 말을 하는 내 자신도 뭔가 그런 게 있어서 재밌게 봤어요. 내뱉고 나면 그 뭔가 기분도 이상해질 네. 거예요. 그 짧은 글을 하나를 보면서도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왜? 괜찮아요. 뭐 남자들은 보통 잔이 이런 거. 뭐 하니 하면서 한번 물어보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정말 답이 딱 끊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기 감정에 아무튼 최대한 충실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정작 헤어지고는 싶은데 그 악역을 맡기 싫어갖고 이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면 예, 그건 그야말로 그 상대방을 기만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런 거는 또 일종의 무시라는 거죠 상대방을.
그 나의 어떤 세계만 있고 남의 세계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주의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걸 완전히 딱 자르듯이 못할 거라 못할 거라고 봐요. 그 마음도 어쩌면은 본능적인 건지도 모르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제 상대방을 좀 뭐 배려한다면 좀 유행하는 책 있잖아요. 왜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 그처럼 자기가 미움받을 수 있는지 또 해야죠. 그렇죠. 네. 울적하군요. 네, 오늘 아. 오늘 좀 약간 좀 가라앉는 날씨가 추워서 그러나? 무슨 말을 시작해도 결국 끝은 좀 울적하게. 네. 제가 이게 사실 오늘 그 고민 상담을 준비하면서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우울한 내용, 고민이 행복할 내용일 리는 없잖아요. 네. 뭐 로또에 당첨됐는데 어떻게 변했어야 될까요? 그런 고민은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좀 우울한 고민이다 보니까 저도 막 고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저도 같이 우울해지는 약간 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헤어지자라는 얘기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가 헤어지자라고 하는 건 정말 몇 번을 생각하다 결론을 딱 내린 상태에서 네. 하는 얘기고 여자분들은 이게 남자가 좀 잘 좀 이상하다 잘 해주지 못한다 네. 처음과 다르다 할 때 헤어져라고 해서 다시 한번 그걸 상기시키는 아, 일종의 투정처럼 예, 뭐 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계속 볼 생각을 할 거면 계속 서로 존중하면서 잘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두 사람 떠볼 생각으로 그 사람 시험해볼 생각으로 내가 좀 안, 이렇게 안 좋은 말과 뭐 투정 그런 부린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정말 헤어질 생각이 아니면 그런 말은 내뱉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해봤잖아요. 한 번씩 해봤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정말 헤어지려고 그랬어요. 한 번도 안 했는데. 아, 그래요? 저도, 네. 예. 아. 헤어지려고 그렇게 한 것 빼고. 이번 남자친구가 첫 남자친구였나 보죠. 아, 아니에요. 만날 때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네. 아, 그게 네. 아, 죄송합니다. 격하게 비웃으시는데요? 아니요. 너무 되게 아름답게 마지막을 아. 포장하는 것 같아서. 아, 그렇군요. 네, 다음에 선정한 고민은 1월 15일 날 갤럭시 투어리스트라 님이 글을 올려주셨었는데요. 제목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숨 막히네요. 사라져버리고 싶어요. 내용은 요즘 비슷한 뻘글을 많이 쓰네요. 현직 아니 전직 기간제 교사였는데 보충 수업이 종료돼서 짐 빼서 집으로 왔네요. 짐은 거실에 뒀는데 짐을 옮길 곳이 없네요. 집에 방이 부족해서 항상 거실을 쓰는데 옷가지며 책이며 둘 곳이 없네요. 혼자 정리 중인데 부모님은 시험 떨어진 뒤로 저에게 말을 안 하세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와도 모르고요. 모르세고요. 몇 년째 취업 안 하고 공부를 한다는데 집에서 만화나 보면서 시간 때우며 돈이나 달라고 하고 부모님은 이것도 저 때문이라고 하시네요. 편찮은 할머니만 두리번거리면서 밥 먹으라고 하시는데 짐 정리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네요. 몇 년간 공부한다고 친구며 인맥이며 다 박살을 나고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목매고 뛰어내리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사라져버리고 싶네요. 어디 말할 것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단계에 적어보네요. 네, 맞아요. 저 잉여인간입니다. 라는 글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도 또 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뭐 이제 독립을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말씀 많이 했었고 또 뭐 힘내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런 말도 있었고 뭐 저도 힘든데 뭐 비슷한 상황인 것 같네요. 뭐 이런 답변들도 있었어요. 저는 가장 여기 댓글 중에 기억에 남는 글이 닉네임이 똥꼬엔똥? 똥꼬엔똥이라는 분인데 그냥 짤막하게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어디세요? 근처면 술 한잔 하시죠. 네, 저는 저도 사실은 이분한테 드릴 말씀은 이거밖에 없겠더라고요. 아마도 장남이신가 봐요. 또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살기 힘든 게 뭐 거의 요즘에는 모든 부류가 다 살기 힘들겠습니다만 네. 또 특히 장남 혹은 장녀 그야말로 어떤 그 대를 이은 가난을 이제 바톤 터치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예, 그런 장남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 마음 고생이 심하실 것 같은데 특히 이분은 아마 임용고시를 준비 중이셨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잘 마음처럼 안 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은 또 그 책임을 또 장남한테, 장남인지 장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그 갤럭시 투어리스트님한테 책임을 물으시는 것 같고, 또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게 또 철없이 뭐 시험 공부한답시고 집에서 그냥 놀면서 용돈이나 다 쓰고 있고, 그런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이제 네. 그 기간제 교사를 하는 것도 이제 뭐 계약 해지가 돼서 당분간은 어쩌면 이제 백수로 보낼 것 같은 그런 내용을, 그야말로 그냥 사면 초가 사방이 적, 뭐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도 사이가 안 좋고, 동생과도 사이가 안 좋고.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 방법이라는 건 본인도 이제 알겠죠. 자기가 원하는 시험 혹은 원하는 취업, 그게 돼야만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아마 기대가 될 텐데,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이런 고민은. 그냥 본인이 겪고 있는 어떤 그 괴로운 거여 갖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또 게시판에 남긴 글은 본인의 상황을 아주 뭐 그 정확하게 길게 썼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썼던 거라서, 저도 그냥 그 똥꼬엔 똥님처럼 그냥 그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정 답답하시면 또 딱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에 말할 것도 없고 답답하시면 저기 벙커원에 한번 방문 주시면 제가 밥 살게요. 네. 저녁을 사든. 제가 아까 전에는 행복했던 어린 시절 얘기만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저도 간호사를 그만둘 때 엄마랑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네. 엄마가 저한테 한 달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그만두고 나서. 네. 나 사직서 냈어 라고 한마디를 하는 순간 그 이후로 불가치화를 내시더니 한 달 동안 저한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잘 다니니까 뭐 그만둘 당시에는 뭐 네가 변덕이 심하니 어쩌니 뭐 그런 얘기를 막 하시다가 잘 네. 다니는 거 보고는 또 그래 뭐 거기는 다닐만한가 보구나 뭐 이러면서 마음을 푸시더라고요. 네. 지금 이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나중에도 안 좋으리란 것도 아니잖아요. 네. 뭐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임용이 되실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주시지 않을까. 가족이니까요. 네. 네. 제일 힘든 게 그거더라고요. 가족 기대감을 내가 네. 충족을 못 시켜준다는 거. 그게 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경우에서 저는 그랬어요. 그렇죠. 네, 자괴감을 것보다. 느끼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가장 크죠. 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싶은데 내가 이런 사람에 못 미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근데 안타까운 건 이제 그 본인도 힘들 텐데, 본인도 이제 그 뭐 임용고시가 잘 안 돼서 아마 본인도 힘들 텐데 이제 그 탓을 왠지 부모님들이 자기한테 하는 것 같다고 하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중고를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글을 쓴 갤럭시 투어리스트님도 누군가한테 어쩌면 이런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또 들끓을 텐데 오히려 이제 자기가 책임을 더 자기가 한 것보다 더 많이 져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로 뭔가 책임을 전가하거나 아니면 누구 책임으로 탓을 하고 싶다라는 건 사실 그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아서 아마 그런 걸 것 같거든요. 부모님도 그렇고 여기 글 쓴 분도 그렇고 네. 그 동생분도 아마 지금 또 가뜩이나 또 상처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마치 그 우리에 갇혀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처럼 서로 또 막 물어뜯는 것처럼 이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도 같거든요. 이제 그게 저는 제가 볼 땐 최악이라고 봐요. 그나마 좀 상처받은 사람들끼리라도 좀 조심하고 좀 이렇게 그 따뜻하게 맞아줘야 될 텐데 네. 예, 지금 결정적으로는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한번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집에서도 만약에 그런 게 마음처럼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좀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하고라도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심으로 그 갤럭시 투어리스트님은 이 방송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들으시면 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닉네임만 알고 있는데요. 정말 답답할 때 오시면 제가 소주 한 잔 사드릴게요. 리플 보면 뭐 쪽방이라도 얻어서 독립을 해보시라 뭐 고시원이라도 네. 한번 얻어보시라 이런 소리 말씀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형편도 만약 안 되면 그러니까 네. 저 같아도 아 이럴 때는 좀 가족들이랑 거리를 좀 떨어
그리고 좀 어디 혼자서 살아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말을 해볼 수도 있지만 정말 그런 상황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절대로 절대 나가서 지금 혼자 못 살 상황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게 좀 안타깝네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살 때 좀 마음이 정리된 적도 많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할 수 있다면 그게 좋죠. 가장 소중한 게 가족이기도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게 가족이기도 해요. 가족만큼 내 삶에 이렇게 위협을 주는 존재가 어쩌면 없을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 다 그렇죠. 뭐 그 실망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께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뭐 죽으라고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기 자식들 뭐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 치고 뭐 간 쓸게 다 내놓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나 아 물론 이건 처자식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성분도 마찬가지죠. 늘 자기랑 관련된 그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혹은 가족들을 대신해서 뭘 하려다가 이제 그게 마음처럼 안 됐을 때 정말 큰 좌절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만약에 가족들하고 해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아요. 그거는 또 윤리적인 판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존재감, 생명인 거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는 게 가장 좋죠.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호요 PD가 말한 것처럼 알지만 그걸 알지만 그렇게 못할 때 그런 사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뭐라고 고민에 대한 상담에 대한 답이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냥 같이 만나서 술이라도 한 잔 먹으면 좀 그때 어쩌면 뭔가 좀 좋은 생각이 날지도 모르고 마음이 좀 이렇게 다스려질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예, 근데 또 이제 다음 사연은 이제 그 게시판이 아니라 이제 메일로 왔었던 내용이에요. 네. 사실 이 내용도 좀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어갖고, 예. 이거는 좀 사연이 좀 긴데 이거는 제가 그 폴로리님한테 좀 낭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답답하고 심란한 일이 있어 괴로우던 차에 문득 너브리온께서 상담할 거 있으면 요청하라고 공개하신 메일이 생각나 넋두리라도 할 겸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메일을 드립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가 많이 어렵네요. 임금이 수개월째 못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사장님만한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호하게. 이익이 생기고 형편이 좋을 땐 그 누구보다 더 챙겨주고 일도 자율성을 주며 여러모로 사람을 키울 줄 아시는 분이거든요. 주변에서야 6개월 버텼으면 할 만큼 했다라고 해주지만 이래저래 하여튼 내키지 않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1순위 옵션입니다. 옮길 경우 기존 회사에 남은 분들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뭐 누가 어떠한 조언을 하든 결론적으로는 답정너가 되겠죠. 심란합니다. 정말 심란합니다. 괴롭고 심란하네요. 어떤 것이 됐든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변명거리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보다 인생을 현명하게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생각인가? 어떤 것이 현명해지는 것인가? 현명한 생각은 무엇인가? 바른 가치는 어떻게 행동했을 때 생길 것인가? 제가 말하면서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넋두리가 길었습니다. 바쁜데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어떠세요? 이것도 좀 답답하죠? 일단 요약을 해보자면 네. 지금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꽤 오랫동안 10년 넘게 알아온 이제 회사 사장님하고 그야말로 동고동락을 했던 그런 분인데 이제 최근에 사업이 어려워져갖고 지금 6개월 이상, 꽤 오랜 시간 지금 급여가 안 나와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관계상으로는 전혀 별 문제는 없는데 오히려 굉장히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현실의 문제에 이제 부딪힌 거죠. 집에 보일러를 켜기도 힘들 정도로. 그리고 당분간 또 더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그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사장님의 지인분이 내 회사로 와라. 그야말로 일종의 그 배신을 때리고 나한테 와라. 이제 그런 제안을 받으셨고, 그래서 이제 더 고민이 되신 거죠. 네. 여기로 일단 가면 내가 좀 배신자가 된다 하더라도 현실의 어떤 문제는 해결이 될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그렇게 옮겨가는 순간 내 마음은 편치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둘 양자 간에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그게 고민이다. 뭐, 대략 그렇게 요약을 할 수는 있겠네요. 꾸물기 잘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참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함부로. 지르세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거의 1년 넘게 아예 월급이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예 회사 차원에서 막 알바를 갖고 와서 그걸 막 거의 하청하다시피 해서 그걸 네. 하고 그 중학교 CA 강사 막 이걸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했는데 그때 혼자였으니까 또 나이도 젊고 20대였으니까 그게 가능했었고 전 회사 다니다가도 이제 그만두고 나서 네. 거의 한 8개월 정도 백수로 있었는데 그때도 혼자였으니까 그냥 알아서 그 제 앞가림을 했었으니까 그럴 수가 있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와 딸이 있다는 이것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감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혼자라면 상관이 없어요. 뭘 선택을 하든. 근데 이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점에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그 이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이렇게 두 개의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좀 다른 거를 알아보실 수도 다른 선택지를 새로운 걸 알아보실 수도 이거 두 개 외에 다른 거요? 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사람 만나는 거를 좀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네. 좀 익숙한 데서 일을 하고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더 편하고 네. 그게 조금 힘들더라도 그쪽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 그런데요. 네. 이제 아마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하고 오라고 하는 것도 좀 네. 어느 정도 안면식이 있는 네. 분이다 보니까 그 둘 중에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잠깐 이거를 내려놓고 정말 가족 특히 이제 딸도 있고 보일러도 못하는 이 상황이라면 좀 새로운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더 넓게 바라보는 것도 바라보는 것도 어떨까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부책임하지만 어쨌거나 그렇죠. 네. 제3의 방법을 도모할 수도 있겠죠. 네, 일단 이분한테는 먼저 좀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렇게 어려운 고민을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그 말 내용에도 나오지만 답답해서 한번 들어보라고 누군가 좀 들어줘 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아마 고민 내용을 정리하면서 또 아마 상담자분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고민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가지는 분들이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상담을 자기의 큰 고민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희랑 같이 뭐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 일단 그 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지금 상담자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민 중이라는 거 그 점을 일단 인정해드리고 싶어요. 그야말로 이제 10년 된 사장님과의 의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이제 가족들의 어떤 책임을 다할 것이냐 그게 결국에는 뭐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문제나 아니면 고통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쓰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안이 됐든 이안이 됐든 그러니까 직장에 계속 남든 아니면 직장을 옮기든 지금 상담하신 분은 어쨌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 중이라는 거 네. 그거를 먼저 가장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훌륭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그 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걸지도 모른다라는 거를 또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상담 주신 분은 지금 그 10년 된 사장님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도 고민이고 그리고 가족들의 생계 문제도 고민이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고민은 어쩌면 지금 빠져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선택해도 본인은 또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그 두 가지 문제는 사장님과의 의리 문제도 역시 본인이 잘 어떤 사장님한테 의리를 지키는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사장님이 꼭 영원불변으로
지금 상담자분을 뭐 챙겨주거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장된 건 또 아니잖아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불편한 걸 참고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마음까지 가져가면서 다른 직장을 옮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불만이 계속 또 쌓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또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고민이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뭘 선택하더라도 본인은 괴로울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게 또 정말 세상을 모르는 거잖아요. 사장님하고 의리를 지켜서 남았는데 사장님하고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네, 또 가족들을 위해 선택을 했는데 또 가족들은 또 뭐 더 큰 뭔가를 이제 바라거나 그러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아까 내용 중에 보면은 실제로 그 사장님하고 약간의 관계가 좀 트러블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더 큰 고민에 빠진 게 아닌가 싶은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그냥 전처럼 관계가 좋았으면 좀 고민이 덜 했을지도 모르는데 남는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때 뭐 낯술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사장님이 이제 뭐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시다 보니까 뭐 뭔가 불량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뭐 이런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약간은 그 관계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시는 것 같다라는 일단 느낌도 좀 들었었고요. 예,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본인을 위한 고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고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숭고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바로 그것 때문에 어쩌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본인은 더 힘들고 또 역시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정말 나만을 위한 어떤 선택이 아닌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점 때문에 본인은 더 힘들어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쩌면 또 둘 다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고민은 아직 잘 모르는 거거나 아니면 지금 상담자 분이 주신 그 고민이라는 게 정말 뭔가를 선택해야 될 고민인 게 아니라 뭘 선택해도 발생할 수 있는 그 불안감들 때문에 그냥 지금 그 고통을 지금 토로해 주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담이 원래 답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고 나머지 상담자라는 건 이제 그냥 얘기를 들어주는 거다. 뭐 이제 그런 취지를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두 가지가 정말 고민인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불안감이 고통스러워서 지금 괴로우신 건지.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섣불리 답을 내리면 안 되겠죠. 진짜 고민이 뭔지를 잘 봐야 되거든요. 물론, 짐작은 돼요. 진짜 고민은 일단은 그 어떤 물질적인 고통이 제일 심한 거겠죠. 그렇죠. 아마도 뭐 로또에 당첨이 되든 아니면 누가 정말 뭐 큰 돈을 뭐 유산으로 남겨주든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지금의 고민은 예. 그렇죠. 다른. 예, 싹 없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다 끝나는 건 또 아닐 거예요. 결국에는 정말 관계거든요. 직장의 그 사장님하고도 사실은 이게 외롭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같이 뭔가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어떤 관계일 테고 가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그 어떤 그 두 관계도 항상 보장은 안 되더라고요. 뭘 선택했다고 해서 보장은 안 되고 또 늘 변화하고 또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의 고민이 정확히 뭔지를 고민이 사실은 다른 게 있어 보인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럴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이 그냥 고민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뭘 선택해야 되는 고민이라기보다 그냥 지금 뭔가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 그 자체인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이런 분들한테는 좀 걸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뭘 선택하는 게 좋을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걷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산책의 어떤 그 중요성, 그 도움,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걸으면 좋다. 예전에 그 강풀이 있잖아요. 만화가 강풀. 강풀이 또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저희 딴지 때문에. 네. 강풀이 이제 그때 초기에 이제 뭐 인터넷에서 조금 주목을 받던 시기에 대부분의 매체에서 그 강풀을 돈 주고 쓰질 않았어요. 예, 저희 딴지도 마찬가지였고. 그랬는데 그 강풀 그 친구가 어느 날 그 서울에서 동해 바다까지 걸어갔었어요. 계속 걸었대요. 너무 고민이 되고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불안해갖고 그냥 바닷가까지 그냥 하루 종일 걸었대요. 그
그럼 걸었는데 뭐 거기서 무슨 귀인을 만났다거나 아니면 무슨 보물을 주셨다거나 그거 아니에요. 그 걷고 나서 뭘 하게 됐냐면은 그때 이제 강풀의 어떤 상업적으로 가장 초기 히트작이죠. 순정 만화. 네. 네. 그 만화 스토리가 그냥 떠오른 거예요. 네. 문제가 해결이 된 건 아니고 그냥 다른 뭔가가 하고 싶어졌던 거예요. 그때 강풀의 고민은 내가 과연 계속 만화를 그려야 되나 아니면 어디 지금이라 당장 어디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그러니까 둘 중에 둘과는 어쩌면 아무 상관없는 고민 그 어떤 해답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순정 만화의 그런 얘기들 어쩌면 원조 교제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쩌면 굉장히 순수한 사랑일 수도 있고 예 네, 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대나 봐요. 걸어다니면서 걸어가면서 예 네,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이걸 거창하게 이것이 내 운명이다 그런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걷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고 둘 중에 뭘 선택했어야 됐던 게 아니라 아까 그 꾸물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3의 뭔가가 이제 걸으면서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걷는다는 게 전에 이제 그 등산 클럽의 인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걷다 보면은 그 불필요한 잡생각들이 이제 걷느라고 이제 그게 저절로 빠지는 이제 그런 현상 같은 게 있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고민이 진짜 고민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막 열심히 걷다 보면 이제 그야말로 가짜 껍데기들은 이제 밑으로 잦아들고 나머지 정말 자기가 순수하게 뭔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예전에 하려고 했던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죠. 아니면 정말 전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책도 좋아요. 책은 또 다른 사람이 먼저 고민했던 내용들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고민했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기 때문에 책도 역시 좋습니다. 물론 이제 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머리 복잡하고 뭐 고민이 많은데 책이 눈에 들어오냐. 그럴 때일수록 남희를 한번 마치 길을 걷듯이 무의식적으로 막 길을 걷듯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듣다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강풀이 걷다가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걸을래요. 체력이 소모되니까. 그래요. 네. 네.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네. 책은 진짜 머리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이거는 해결책과는 별 상관없이 이제 좀 약간의 좋은 일종의 경고성. 뭐냐면은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고민이 있잖아요. 이게 직장에 대한 고민 혹은 가정에 대한 고민. 둘 중에 하나라고 이제 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다라고 이게 단순하게 만약에 말씀드린다고 했을 때 사람이 정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점 때문에 엇나가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뭐 바람을 핀달지 뭐 도박 아니면 알코올 중독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둘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선택할 수 없이 그냥 뭔가 다른 곳에서 뭐 사랑받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네. 다른 가족한테 사랑을 받든 아니면 술한테 사랑을 받든 네. 그 도박이라고 하는 행운의 여신한테 사랑을 받고 싶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고민의 본질과는 별 상관이 없는 다른 이제 어떤 향락 뭐 유흥 네. 네. 그런 거에 이제 또 유혹에 빠지기 쉬운 때일 거거든요. 네. 정말 실제 사람이 살면서 생기는 문제는 그 두 가지 문제를 잘못 선택해서 생기는 경우보다 그 두 가지 때문에 고민하다가 오히려 딴 길로 새서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 점 참조하셔갖고. 근데 외로워요. 정말 그것도 외로워서 그런 거거든요. 외로우니까 뭘 선택해도 답이 아닌 것 같고 이게 답일지 보장도 없고 그리고 외로우니까 정말 당장에 나한테 뭔가 자극을 주는 뭔가에 기대하는 거거든요. 의지하고. 외로운 거라 외로워서 그렇다는 걸 제가 정말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예, 그럴 때 좀 뭐 저희 벙커에 찾아오시든가 예, 아니면 다른 친구분들 만나시거나 정말 여의치 않으면 정말 벙커에라도 오시면 마찬가지로 제가 예, 술 한잔 사면서 제 얘기 좀 더 들려드릴게요. 네. 저 원래 그림 그리는 일을 하다가 여기 와서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됐거든요. 네. 처음에 막 걱정도 많았었고 들어오기 전에 나
애초에 글을 쓰던 사람도 아니고 뭐 정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던 사람인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되게 컸었어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닥치면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생각했 아까 저희가 방송 내용 전체를 통해서 여행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돌아왔을 때 걱정하는 거 닥쳐보면 그게 별게 아닌 거라는 것도 알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반대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닥친 일들이 꽤 큰 일인데 여러분 어쩌면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도 몰라요. 네. 그렇게 반대로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별거 아닌 건가 아니라 그 큰 뭐 위험들, 부담들 그것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닥치면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도 몰라요. 제가 오프닝 쓸 때도 그래요. 그렇게 글이 안 써지다가 다음 날 방송이면 어떻게 해서든 쥐어짜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결과물은 또 듣기 좋고. 아무튼 오늘은 방송은 전반적으로 좀, 좀 우울했던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현실이 그런데 뭐. 네. 네, 그럼 오늘 방송 뭐 이 정도로 하고 밥 먹으러 가죠. 네, 그러죠. 네. 밥은 먹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서 미리엘 주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나 살인자를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돼. 그건 외부의 위험이고 작은 위험이야. 우리들 자신을 두려워하자. 편견이야말로 도둑이고 악덕이야말로 살인자야. 큰 위험은 늘 우리들 내부에 있어. 어쩌면 미리엘 주교는 은쟁반과 은촛대를 훔친 도둑 장발장을 용서했던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응징하고 싶었던 자기 마음속 살인자와 싸워 이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노블이었습니다.